계속해서 부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유명 사찰을 돌며 전문적으로 사찰 불전함을 노린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일조로 무려 17차례에 걸쳐 간큰 절도를 이어왔지만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사찰 법당에서 백팩을 앞으로 맨 남성이 합장을 한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 남성은 법당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살피고 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남성은 불전함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인 채 가방에 뭔가를 담습니다. 중국 국적의 35살 위모 씨등두 명은 지난달 12일 오후 5시 36분쯤 부산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 11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둘다 중국인이거든요. 여기 오기 전부터 범행을 모의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전문털이 하려고 온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찰들을 찾아서 21초로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한 명은 법당으로 들어가서 시주금을 7천 원.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양산, 경주 등 유명 사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현금 350만 원을 압수하고 위씨등두 명을 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가 10일 오전 통과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원자력 안전위원회 앞에서 펼쳐진 오규석 기장군수의 입장 발표 들어보시죠. 늦었지만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승인을 우리 16만 4천 기장 군민 한분한 분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 산업단지 45만 평의 부지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착공을 통해서 우리 기장과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 국책사업으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끝에 기장군이 2010년 7월 유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기장 연구로 건설 허가 신청 이후 16년과 17년 경주와 포항의 지진 여파로 원안위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되며 건설 허가가 지연되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4차례에 걸쳐 원안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는 등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 허가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이번 건설 허가 승인으로 4,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안에 착공되며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망직업조사에서 1인 크리에이터가 5위로 10위권 안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1인 미디어, 방송 제작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BCM을 찾은 유명 크리에이터 허팝 씨를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실험 콘텐츠로 318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1인 크리에이터 허팝. 그의 콘텐츠는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각광받으며 1인 크리에이터계의 초통령으로 등극했습니다. 허팝 콘텐츠의 힘은 상상 속의 실험을 실현시켜주는 것입니다. 약간 저는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다고 엄청 정말 획기적인 그런 실험을 하진 않아요.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아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제가 호기심을 대리만족해 줌으로써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허팝의 캐릭터가 네, 잘 인터넷상에서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싶네요. 1인 크리에이터가 희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허팝이 가장 강조하며 조언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조건 취미로 먼저 시작해보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취미로 해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꾸준함이라든지 이게 나에게 맞는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수익화가 가능한지까지도 이게 다 통계 자료를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 크리에이터로서 딱 직업을 가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딱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죠. 아이들의 꿈과 호기심을 실험을 통해 실현시켜주는 허팝은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의 그러니까 엄청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엄청 장난꾸러기였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너무 공부에 대한 억압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다 죽었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릴 때 그런 장난꾸러기 캐릭터가 허팝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쯤 됐을 때는 허팝 랜드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예, 정말 외국 사람들까지도 한국 와서 아니면 우리 부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전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저랑 같이 영상도 찍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허팝 랜드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1인 크리에이터의 홍수 속에서 허팝 연구소를 운영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허팝이 오늘은 어떠한 실험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성을 앞세운 케이블 방송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또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케이블 TV는 지난 25년간 이웃들에게 촘촘한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동네 날씨부터 행정정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등 지상파에서 5% 안팎으로 다루던 지역 소식을 다양하게 담아내 지방 분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방송을 원래 구현하기 위해서 출범한 방송이기도 하고 지금 아무리 방송이 전부 전국체제로 변형되고 다양한 종류의 창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케이블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지역성 구현. 특히 자체 편성과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은 지역 단위의 긴급한 재난 상황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케이블 TV가 가장 먼저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해 실시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난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이 부분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방송, 특히 우리 케이블 지역 채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 한두 곡지 뉴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24시간 연속으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료 방송 시장에서 케이블 TV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IPTV의 가입자 수를 추월당했고 지역 광고 등 방송 사업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해설과 논평을 금하는 등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도 여전합니다. 정부에서는 산업 경쟁의 논리로 자꾸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케이블 TV의 지역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케이블 TV의 지역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한다든가.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케이블 TV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역적인 콘텐츠로 본방 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방송법 개정을 포함한 현실에 맞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저희 CJ 헬로는 지역과 함께 걷는 지역 방송으로서 언제나 빠르고 깊이 있게 지역 곳곳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그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 채널 프로그램이 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주최로 제41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총 137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중 총 7편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보도 부문에는 4개 작품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CJ 헬로 이지훈, 연재흠 기자는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소각장 이전 문제를 심층 보도해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민 몰래 소각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부의 민낯을 드러내 공론화했습니다.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담아 솔루션 저널리즘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지역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소각장 관련 소식도 저희 지역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정규 프로그램 부문에서 한 편, 특집 프로그램 부문에서 두 편이 선정됐습니다. CJ헬로 성정환 기자는 또 하나의 생명 도시재생으로 특집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뿐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다루면서 전국적 사업인 도시재생을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네, 지역 채널이 다른 방송보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문턱이 낮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려운 부분, 알리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케이블TV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감춰진 문제를 끄집어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지역에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지역방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채용 비리 수사 결과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A씨는 지난 2014년 3급 팀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무를 통과시키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본부장 B씨는 정조수를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강행해 위력으로 25명을 승진시킨 혐의입니다. 경찰은 공단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업무 방해 혐의로 A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이 약 3개월간 생활 주변 악성 폭력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 결과 1,2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33명은 구속됐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영세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생계형 사범이 전체의 80%를 넘겨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중교통 내에서의 폭력이나 무임승차를 비롯해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방해 등으로도 2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대중교통 폭력 피해자 91% 이상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중구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재난대응안전부산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중구청과 소방, 경찰, 부산항만공사 등 12개 기관 25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부산 제주 왕복역에선의 폭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해상 추락자에 대한 인명구조, 기름 유출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이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중구는 대형 복합재난 상황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11일 토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여 대기질은 나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1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경남 13도, 부산 16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7도, 강원 29도, 부산 24도 보이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내륙 지역에는 낮 한때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은 구름만 지나며 바다의 물결 0.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다가 수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